안녕하세요. 더스트맨이란 영화를 연출한 김나경이라고 합니다. 네,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부문에 초청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제 초청될 줄 모르고 있었는데 네,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꾸벅 인사를 네, 거듭하시는데 초청 소식 들으셨을 때 뭐 하고 계셨어요? 미팅을 하고 집에 가던 길이었었는데 그때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받아서 약간 의심쩍어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네. 네. 살짝 기대도? 기대를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어쨌든 영화제 결과에 연연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좀 마음을 정리하고 있던 때였어서 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초청만 되라. 네. 제목이 굉장히 특이해요. 더스트맨 하면은 얼핏 액션 장르 영화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서울역 노숙인들을 통해서 그 소외 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영화 만들게 되셨나요? 사실 더스트 아트라는 소재를 처음에 이제 어떤 러시아의 작가분이 그리신 그림을 보고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때 그 그림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어떤 감정이 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었고 사람들이 힘냈으면 좋겠고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더스트 아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걸 뜻하는 건지 먼지가 쌓인 표면 위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먼지 위에 그림 그리는 걸 더스트 아트라고 합니다. 네. 그 주인공 태산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더스트 아트를 통해서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연이 많아 보이는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던 청년이에요. 어떤 인물로 그리고자 했나요? 태산은 죽음의 트라우마가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그런 절망을 놓지 못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런 죽음을 생각하던 사람이 죽지 않게 되는 이야기를 더스트 아트를 통해서 의미를 표현하고 싶었었어요. 네. 영화에서 먼지가 또 하나의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먼지는 굉장히 불필요한 걸로 보통은 이렇게 인지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태산은 그걸 더스트 아트로 승화시키고 먼지 과연 어떻게 좀 감독님 표현하고 싶으셨던 건지 먼지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더스트 아트로서 그러니까 먼지에 그린 그림이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금방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지워져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게 짧은 순간만 유지가 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워져 버릴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려져 있는 순간은 매우 아름답고 가치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의 삶에 좀 빗대서 표현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끝이 있으니까 지금이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힘내서 살자 네. 이런 이야기이고 또 다른 의미 하나는 살다 보면 마음에 먼지가 되게 많이 쌓이기도 하는데 그런 거 털어내고 살았으면 네. 좋겠다 이런 네. 의미입니다. 먼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진짜 이 영화를 통해서 새롭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먼지의 어떤 의미를 알려주는 역할이 영화 속에 미술을 전공하는 또 여성 모아라는 인물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행동파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미스테리하기도 한데 어떤 인물로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태산이 아무래도 죽음을 생각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적인 인물이어서 그와 반대로 정말 에너지 넘치는 여자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아 캐릭터를 만들게 되었어요. 네. 영화 속에서 먼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그 먼지가 이렇게 뒤덮인 어떤 광경들이 멸망해가는 세상을 표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좀 약간 이미지화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컨셉으로 작업하셨나요? 네, 정말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네, 디스토피아적인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런 장소들을 찾기도 했고 또 정말 먼지가 빽빽하게 차있는 그런 모습을 잡고 싶어서 촬영을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낀 날에 촬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막상 촬영을 하면 미세먼지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미세먼지가 많다고 경보가 울리는데도 네. 막상 촬영할 땐 안 도와주는군요. 네, 네. 너무 청명하고 이래서. 네. 네, 그랬었어요. 네, 감독님 영화를 만드셔야지 세상이 청명해지겠네요. 네. 태산이 그리는 더스트 아트.
하나하나가 작품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에도 나오듯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요. 그래서 실제로 아티스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일단 약간 기적 같은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네. 네. 제가 이 처음 더스타트를 알게 된 러시아 작가분의 그림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었는데 네. 그게 트럭 뒤편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네. 그 그림을 보고 시나리오 내용을 떠올렸고 이제 사전 작업을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네. 드렸는데 아, 그분께 아티스트 예, 그분께서 네. 한국 방문하셔서 이제 영화의 네. 그림을 그려주셨고 네. 그래서 그 프로보이닉이라는 러시아의 더스트 아티스트 분이랑 또 한국에 계신 이자윤이라는 네. 작가분이랑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협업해서 그림을 네. 그려주셨습니다. 와, 구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네요, 진짜. 네. 사실 그 먼지를 굉장히 그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세계관으로 그리는 것도 또 하나의 표현 방법이었다면 또 태산과 무화가 이렇게 서로 먼지로 장난을 칠 때는 최대한 아름답게 세상의 먼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리는 것도 관건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먼지가 아무래도 영화 전체에 되게 중요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기도 했고 또 희망을 주고 싶은 메시지가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아름답게 그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요. 마치 러브스토리의 눈 같은 거죠, 여기서는 먼지가. 네. 아, 네, 러브스토리는 또 아닙니다, 우리 영화. 네. 네. 영화 속에 다양한 노숙인이 등장을 하는데 태산에게 가르침을 주는 중년의 노숙인 아저씨, 삼촌, 맞죠? 네. 네, 삼촌의 말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인물은 좀 어떤 모델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인물로 좀 표현하고 싶으셨나요? 그 인물 캐릭터 자체에 대한 모델은 없었지만 그 인물이 태산에게 어떤 교훈적인 가르침들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태산에게 그래서 그런 유의미한 삶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네. 태산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그 영화의 플롯을 차지하게 마련인데 굉장히 이렇게 신비스럽게 남겨두고 굳이 그것을 플래시백을 통해서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저마다 고통이 있고 그걸 헤쳐나가는, 극복해가는 과정에 더 초점을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의도했는데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보다도 그거를 각자 직시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현재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캐스팅도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최근 독립영화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우지연, 신달기 두 배우의 합도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캐스팅을 하셨고 또 어떤 또 그 디렉팅 하셨는지. 우지연 배우님은 제가 태산 배우를 찾고 있다라고 네. 할 때 정말 신기하게도 주변에 두 분이 공통적으로 추천해 주신 배우분이셨어요. 아, 다른 분들이?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원래 두 번 이상의 우연이 겹치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네. 네. 운명적인 캐스팅이 됐군요. 네, 그렇게 해서 캐스팅을 하게 됐고 정말 신기한 게 모아 역할의 신달기 배우님도 네. 마찬가지였었어요. 주변에서 모아를 찾고 있다라고 할 때 한 세 분 정도가 네. 신달기 배우분을 추천해 주셔서 네. 두 분 모두 연기로 독립영화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감독님 직접 또 같이 작업하신 또 두 배우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두 배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결 자체만 이렇게 제가 잘 카메라에 담아도 영화가 좋겠다 생각을 해서 최대한 그분들의 에너지를 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장편으로 이렇게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됐는데요. 영화를 처음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제가 살던 어릴 때 동네에 네. 빅뱅이라는 비디오 가게가 있었거든요. 아, 네. 비디오 가게 이름이 빅뱅이에요? 네. 네. 이렇게 빅뱅 이렇게 써 있었는데 네. 그 가게에서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 막연하게 그런 꿈을 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와, 타란티노의 후예시군요.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보시다. 네. 앞으로 또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으신지, 또 지금 준비 중이신 작품이 혹시 있으신지요? 네, 지금 장편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 내용도 또 마찬가지로 지금의 영화처럼 네. 희망적인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객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만든 장편 영화이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 영화를 만드는데.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많은 스태프분들, 배우분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고 저희가 표현하고자 했던 메시지,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잘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디 위로가 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스트맨 김나경 감독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